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동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헤어진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지쳤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거든요. 그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안 맞는 부분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를 지적하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사람의 미래가 자꾸 싸우는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지금은 너무도 사랑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사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당장 지금이라도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죠. 근데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경우가 가장 맞춰가기가 쉬운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잘못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자친구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진짜 못 알아봤을 뿐인데 여자친구는 넌 나한테 진짜 관심이 없다, 아니면 넌 전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며 상대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의 목적은 그냥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표현을 했고 이 여자친구가 둘 중에 한 명이 잘못된 사람이 돼야 끝나는 싸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가 미안해, 내가 바보야 라고 해야지 끝나거나 이 여자친구한테 해명을 해야지 끝나는 싸움이 된 거죠. 그동안의 연애를 통해서 이 남자친구가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냥 나 오늘 목걸이 바꿨어 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좀 더 좋게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바뀐 내 목걸이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 사람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본인이 깨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되게 흔하면서도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서로 너무 좋고 사랑하고 있는데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면 서로 좀 가깝게 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 싸우지도 않고 정말 모든 부분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서로 잘 맞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내 곁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들도 은근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이 많은 경우에 생기는 열등감도 있고 또 결혼 적령기나 취업 준비생일 경우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거나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을 쓰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연애가 점점 계산적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쳐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많으면 다른 한쪽에서 열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대가 좋은 걸 해주면 나도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람한테 받은 것만큼 좋은 걸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당장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연애에서의 많은 상황들이 계산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에서 거의 모든 돈을 내는 경우예요. 근데 상대방은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에겐 돌아오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모든 사랑을 판단할 순 없지만 없는 순간 속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돈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대를 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마음이 지친다고 지친다는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지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소통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싸움과 모든 오해는 소통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체적으로 깊은 소통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이었습니다. 안녕.